총알이 박힌 채 37년을 생존했다.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누구세요? 그때 죽었으면 열사라는 소리라도 듣지. 왜 살아남으셨어요? 이곳이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곳인가 봐요. 예, 주요 뭐 격전지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던 곳곳도 함께 있고요. 광주 시민들이 일상을 누렸던 공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광주시의 전경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타임라인 대신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이 열흘간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공간이에요. 이번에 최초로 네. 공개된다는 뭐 취재 관련한 기록이 보도 지침 그런 게 있다고 네.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보도 지침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매일매일 신문사나 언론사의 사무실에 그날의 보도 가이드라인이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저희도 막연하게 있다고만 알고 있었고 당시 79년, 80년도에 엄혹하게 언론 통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게 되시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5월 24일, 80년이에요. 1980년 5월 24일자 보도 지침인데요. 보도가 가능한 것과 보도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한 신문 기자분의 기지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사진 기자세요. 네. 이분이 매일매일 칠판에 있던 보도 지침을 찍으시고 인화를 직접 하셔서 네. 개인 스크랩북에다가 다 붙여두신 거죠. 보도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접혀서 그쵸. 나왔다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어서 조금 네. 놀랐어요. 많은 기자분들이 네.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실제로 기사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사직서를 낸다든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해외는 굉장히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우리 광주의 상황이 전파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독일 지역이나 미국의 주간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주라는 도시가 이 나라 안에서는 고립이 되었지만 나라 밖에서는 외롭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런 외국의 보도 덕분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알려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겠어요? 네. 사실 열흘간 굉장히 많은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고 시민들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들도 있었는데요. 네. 가장 이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5월 21일 상황이에요. 경고문을 보시면
시민들까지 다 매도해서 폭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희생자들의 유품을 보세요. 얼마나 평범했던 사람들인지 바로 보셔도 아실 수 있죠. 너무 가슴이 네. 아프네요. 저 너무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뭐 아버지이고 어머니였을 그분들의 마지막 남긴 물건들이 이러하다는 건 사실 여기는 백마디 말이 필요 없는 공간이기도 해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 진실을 알리지 못했던 그 슬픔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공간을 좀 기획을 했고요. 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 편지든 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려왔고요. 그게 시가 되고 또 소설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하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바로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네, 초기에 녹음된 음원과 네. 테이프 그리고 작곡하실 때 썼던 악보, 원본이 네. 지금 이 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렇게 숨죽이며 녹음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름도 남김 없이 한 평생 나가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곳에 있었던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는 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사실 시민들의 기록물인데요. 너무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일기를 통해서 그날을 기록하셨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을 입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총알이 주방 유리창을 뚫고 맞은편 벽에 꽂혔다. 그 순간 우리들은 배를 땅바닥에 깔았다. 계속 쏟아지는 총알을 어떻게 다 피할 수가 있었겠는가. 난데없이 등에 모가 꽉 박히며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아, 맞았구나.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다. 잠깐 동안 이런 생각을 했다. 5월 27일, 이날 난 새벽 3시에 잠이 깨었다. 이때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 걸로 기억된다. 광주 시민이여,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를 지킵시다. 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대충 이런 거였다고.
우리의 광주 의거는 이걸로써 끝이 났다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써. 그러나 역사는 증명할 것입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전 확신합니다. 정의의 불꽃들이 그렇게 쉽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치의 불꽃이라도 남아 끝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 사태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의 잔악성을 보았는가? 쓰러져가는 많은 시민들을 보았는가? 시민군대에게 호응하는 모든 광주시민을 보았는가?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는 것을 아는가? 잠깐 사이 모금함에 85만 5천 원이 거둬진 사실을 아는가? 외곽지대에서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만행을 아는가? 광주 시민 전체를 불순분자와 깡패로 본 정부를 인정하는가? 이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온갖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위쪽 뚜껑이 열리고 공수부대가 나왔어요. 정말 순식간에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막 패더라고요. 그 앞에서 몽둥이로 저도 뭔가를 해야 되지,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다 당했는데. 그래서 시위대에 나가기 시작했고.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회를 눌러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정말로 그런 상황인데 다 쌀도 내주고 김치도 내주고 된장도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가지고 도청으로 들어왔어요. 밤에는 김밥을 말기도 하고 김밥을 주먹밥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으면 그 외곽에 있는 시대에게 가져갔죠.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된다. 이 대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호도가 되고 무슨 이태원 발입니까? 이태원 발. 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이태원 괜찮니? 친구들이고 뭐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여기는 이태원입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죠.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족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3차 감염으로까지 번지면서 이태원 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럽발 확진자가 나온 곳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지금이 주말 오후 시간인데요. 평상시라면 원래 사람들로 붐볐어야 할 거리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이 한산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면서 둘러보니까는요, 문을 아예 닫았거나 휴업 상태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둘러보면서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닫았네, 다 닫았어. 가게 이렇게 오래 닫아놓으면 관리 안 돼가지고서 아, 이거 봐, 임시휴업을 했는데 이게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이거든요. 혹시라도 휴업인 줄 모르고 방문하신 손님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셀카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나중에 재오픈할 때 그걸 보여주면은 서비스를 주겠대요. 이거 한 분이라도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움이 이러겠어요. 가게 문을 열면 뭐예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BS TV민생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제가 오다가 보니까 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뭐 가게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가 아니라 요즘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태원 거리가 완전히 지금 뭐 사람들이 인적이 완전히 적막강산이에요. 뭐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뭐 이런 건도 있나요? 아, 그런 건이 당연히 있죠. 어. 저희가 미국에서 오신 분을 계약을 해드렸는데 네. 미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아. 돈을 계약금을 날렸어요. 아. 왜냐면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건물주분들도 이제 건물 내놓으셨는데 안 나가니까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우선은 세입자가 존재해야 건물주도 존재하는 것이지 세입자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앞으로 뭐 한 달 안에 이게 정리가 된다, 두 달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태원에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저는 한 30년 해봤어요. 저는 여기서 IMF도 겪고 이라크 전쟁도 겪고 별거 이태원 지하철 공사 할 때도 겪고 다 겪었어요. 이태원 지하철 공사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같진 않았어요. 클럽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매출을 한 100 정도라고 놓고 보면 네.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아예 없어요. 아예. 제로예요? 네, 아니 진짜 맹세인데 제로예요. 아... 오던 분도 저 가수분들도 저 해놓고 안 찾아가요. 왜냐면 딜레이 됐다고. 하티북인데 외국인들도 아... 아예 저희가 제일 적격탄이에요. 웨딩 촬영인데 웨딩. 아 이거 손님이 결혼한다고 네, 부탁한 거예요. 단체복도 지금 안 찾아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 저희는 이걸 들고 있는 거지. 이게 다 돈인데.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두 벌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벌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는 데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파는 건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없잖아요. 어머나, 어떡해. 진짜라니까 이러고 전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나라에서 소상공인에 대출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게 임대료 같은 거 이제 정리하고 인건비 같은 거 했는데 네. 이제 또 바닥이 또 난 거예요. 이태원 이태원 막 이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문 닫은 집도 있고 심지어 뺀 집도 있고 저 아는 지인도 문 닫아버렸어요. 뺀다고. 이태원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마비가 마비라고 봅니다. 저는 매출 자체도 한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90% 정도가 빠진 상태고요. 매출이 90%가 매출, 빠졌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3개월 정도가 넘어간다면은 어렵지 않겠나. 어제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는 관계로. 네. 약간의 보슬비를 맞으면서 예, 거리를 봤을 때 그 네. 시간이 한 7시 반, 8시인데도 불구하고 길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 적막함을 네. 느꼈습니다. 여기 음식거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태원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가 이태원 메인 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토요일에 이런 거리인가요, 이거? 아, 전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이태원의 저기 이 세계 음식 거리 모습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생활이 아니고 생활 영위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야, 재난. 이태원 클럽이 아니라 클럽인 이태원이라는 거죠. 이태원에는 보시다시피 세계 음식거리와 그 다음에 퀸원거리, 앤틱가구, 그 다음에 쇼핑, 전통적인 쇼핑타운이 있는 여러 가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클럽은 지금 10개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전체를 갖다가 지금 대표하는 것처럼 이태원 전체가 마치 무슨 코로나 발원지처럼 지론지처럼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이태원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이건 저기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태원의 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이번이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여기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태원의 영광은 다시 올 것이다. 네, 다시 옵니다. 클린 이태원 화이팅! 클럽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태원 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태원에 대한 낙인이 사라져서 우리 이태원 상인분들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익이 전혀 발생은 안 한 거죠. 회사 전체를 폐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참 사람들이 각 손마다 붙어서 지금 요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정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냉동식품이라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다. 여기가 오히려 여기 냉동창고라서 가득 차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근데 지금 냉동창고에 지금 정말로 소량 생산할 물량밖에 없어요. 나머지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제일 힘든 거는 1월, 2월 달에 매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매출을 위해서 1, 2월에 준비를 한 건데 3월 달에 또 매출이 없었어요. 2주 있다 한다고 해가지고 인원을 그대로 고용 유지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월, 이제 5월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 지출이 4억 내외가 되는데 매출은 없는 상태고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 돈을 여러 군데에서 빌려오고 돈을 아무리 막아도 지금 현재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6월, 7월로 가면 잠정 회사 전체를 폐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고 있는 거죠. 한 30톤 정도 보관됐습니다. 30톤? 예. 지금 이게 사실은 3, 4, 5월 계약 시기에 맞춰서 나가는 물건이고 60톤이 보관돼 있었는데 10월, 11월, 12월 달에 30톤은 납품됐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0톤 정도. 창전이 매출 한 7, 8천 정도 돼요. 7, 8천? 10월부터 12월 매출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1월부터 현재 5월까지는 매출이 네. 그렇죠. 날짜 수에 따라서 이거는 3월에 갈 배, 이건 4월에 갈 배를 했는데
그 3월에 갈게 4월에 발표가 여기 다 있으니까 결론은 얘를 했을 때 상품성이 60%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저기 한갑 정도 됐다고 봐야 되죠. 학교 급식이 계약을 해서 급식을 간다 그래도 결코 저희한테는 희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얼룩과가 이렇게 생기고 표피가 오돌토돌 하잖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물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갈변 현상이 나고 이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골라서 폐기 처분하든 각자 이제 알아서 처분을 해야지.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니 저희는 뭐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뭐 대출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직접 좀 피해를 소명하려는데 어떻게 소명해요? 저 하우스나 그 시기에 상추 그 시기에 못 따면 다 버립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작물은 정책을 기다려주지 않고 시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 얘기를 좀 정책을 발휘하시면 좀 꼭 새겨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농민들이라고 봐요. 현재는 계약을 해서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누가 앞으로 이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을 위해서 농민들이 헌신하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정적 생산을 하기 위한 농민 구제책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건 농민들이 의도한 게 아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재배 틀에 내에서 보상해주거나 배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어요. 저 진짜 21년부터 없죠. 맞았습니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원에 갔겠습니다. 거기고 주민분들한테 인정도 받고 얘는 보급소로 살 사람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남한테 생전 욕도 못하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어려서부터 매번 안 맞고 살았어요. 27일 날에 이제 경비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소변이 마르니까 자기 초소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문을 딱 닫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동시에 뒤에서 등치 큰 이마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들려보려 하면서 아이고 오셨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맞아 죽어야 된다. 거기서 묻지마 폭행을 한 거예요. 한 15분 이상을 그냥 죽게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모자가 다 찢어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시건 때려놓고 관리사무실을 데리고 가서 소장한테 뭐라고 관리소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 모가지를 당연히 시키죠. 왜 머슴이 예? 내가 나는 돈 주는 사장인데
왜 모가지를 안 시켰냐. 내가 시키라면 시켜야지. 시큰 맞고 말하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도저히 못 참았으니까 도망와요 이제 얘가. 일하시던 아파트랑 여기랑 멀지가 않죠? 멀지 않아요. 예, 이리 도망와요. 여기 벌써 딱 들어오는데 애가 여기를 잡고 들어오더라고요. 코를 잡고 들어오고 여기 딱 이제 앉아있는데 보니까 코가 부어가 아니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울면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여기 앉아서 응?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응?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응? 맞아서 죽기 생했습니다. 그래가면서 하소연을 하고 왔어요. 계속해서 딸은 달래고. 5월 3일에 세상이, 예? 맞아갖고 세상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앉아서 근무하는 것 같다. 와서 또 때려버린다. 아, 코를, 아픈 코를 때려버리니까, 괜히 이제 진짜 도망 나옵니다. 거기서. 그 초소에서 도망 나와요. 그 장면을 위에서 주민들이 봅니다. 이제 막 시끄러워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아이, 그 착한 천사 같은 경비 아저씨를 거기서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고 막 그래버리니까 경비가 막 도망 나오고 그러니까, 응? 주민들이 나섭니다. 너무나 때리고 너무나 막 억압으로 언어폭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다 정신이 다 나와버린 거야. 생전에 그런 걸 안 당하다가 10일 날 새벽에 집으로 가고 자기 집에서 이제 투신한 거죠. 2019년, 2019년 그 8월 달에 얘가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장애 진단 받은 걸 갖다가 내 동생한테 받았다고 거짓말로 이게 진단서라 그러고 제가 장애 진단이라고 한 거는 까만 걸 다 지우고 에? 이게 당신한테 맞은 진단서니까 2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보냈어요. 자기가 장애 진단 나오고 그러면 돈을 더 필요하니 돈을 많이 준비해 놓으라고. 지가 시건 때려놓고 저는 호프 부러진 거 알고 예? 그래놓고 그걸 방어하고 나중에 법적인 그걸 생각을 해서 세상 반대로 그걸 보내버린 거예요. 빙서에 와서 고인 앞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 빌고 그러면은 고인이 가면서도 편히 영면을 쓰지 않느냐. 안 와요. 마지막 발인하는 날 발인하면서 5분까지도 내가 서 있었어요. 혹시나 이 사람 오겠지. 안 와요. 어쩔 수 없이 동생은 쓸쓸히. 안전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임시직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인의 죽음을 그냥 개인의 자살로 정리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할게요.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당신을 꼭 닮은 세상을 당신의 손주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싱숭생숭합니다. 황당하고 너무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생각은 드네요. 네, 들어오세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죄송하고 이런 불편부당한 이런 갑질의 문화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개 들고 떳떳이 갑질 없는 사회, 갑질 없는 법 이런 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은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결혼이 뭐지? 나이 먹어서 미리 헤어지는 거죠? 이제는 더 자유롭게 각기 개인의 생활을 좀 가지고자 싶어서 결혼이라는 건 유지하지만 생활 자체는 조금 분리돼서 자유롭게 사는 게 결혼 아닌가요? 아내가 원한다면 뭐 따라줘야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버님 생각이시고. 그렇기는 한데 따라줘야죠. 요즘 뭐 세월이 그러니까. 각자 각방 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서로 편하게 그리고 각자 본인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굳이 뭐 조론이라고까지 뭐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각자 본인 개인 생활 하면서, 가정 유지하면서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훨씬 개방적이고 생각이 자유스러워요.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세한 주부의 손길에 곱하기 3배 정도는 해야지 까다로운 컴플레인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요. 청결이 제일 중요해요. 같이 산다는 것은 상대한테 상당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객체로서 각각의 욕구가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른데 그것을 각자 배려하지 않고 한다면 케이오스가 되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 활용, 자기가 뭘 할지의 자유로운 선택,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책을 읽건 글을 쓰든 제가 먹고 싶은 욕구가 이럴 때 먹으면 되는데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어떤 정해진 시간에 같이 맞춰야 되고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주기로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지금 엄마의 삶을 사세요. 엄마가 원하는 걸 택해서 사시지 나에 대해서 내 삶에 관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딱 잘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딸들은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든 관여치 않아요. 그가 다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아들은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이제 오후 2시 50분인데 이제 굿모닝 아침에 일어났어요.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침 인사를 묻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희 처가 갖고 났어요. 이게 엄청난 농장을. 어제 첫 수확하고 오늘 두 번째 수확이에요. 그래서 열대포기면 제가 여름 내내 먹어도 시장 안 가도 될 만해요. 저희 처 사진을 간혹 보면서 겸상하는 마음으로 저희 처가 만들어준 이 귀한 음식을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즐기고 있죠. 너무너무 극진하게 아들을 챙겼던 전통적인 엄마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컸고 2인 삼각일 필요를 없겠다. 두 개 똑같이 뛰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2인 삼각이었다면 이제는 2인 삼각에 그 묶여진 밴드지를 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걸 한번 헬퍼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뭘 하라고요? 여기만 물어요, 근데. 아니. 간다, 간다, 기완이가 간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서울을 벗어나서 조금 멀리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깜짝이야. 저 멀리서 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애견훈련소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게 바로 개물림 사고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이 공존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일 훈련사가 돼서 그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다, 간다, 기완이가 간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대통령 밑에, 개무총리라고. 네. 총리가 언제 임명됐죠? 네, 제가. 대통령 개무총리. 반려인들과 또 비반려인들 어떤 하모니 이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오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네네. 예, 제가 온 건데. 뭐 각오는 돼 있으신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개무총리. 민원이 들어올 만하네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짖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짖을 때는 이 아이가 짖는 대상이 왜 짖는지 알아야 돼요. 그 대상을 보면서 짖는 거거든요. 나한테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숙구, 이리 와. 아, 이런 식으로? 네네, 앉아. 옳지. 바로 그냥 짖는 게 멈춰버려요. 네네. 자. 짖는 대상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좋아하는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고배! 짖지 마! 고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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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 앉아! 귀여워, 미치겠다. 자, 간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바로 그냥 여기에 집중이 딱 돼버립니다. 네, 그렇죠. 야. 이럴 때 엉덩이를 돌려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돌려서 나를 바라보게끔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끔 한 다음에 돌려서 숙구 앉아. 네, 긴장하셨나요? 네? 긴장하셨나요? 아니 전 괜찮아요. 저는 개무총리가 이제 우리 PD 양반이 땀을 괜찮아요?
아, 저렇게 달려들 때? 네네. 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네. 몸을 사람이 정면으로 이렇게 가면은 힘들기 때문에. 아, 살짝 이렇게. 네네. 아. 자, 못 가. 앉아. 잠깐만. 예, 접어치고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책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 보고 예를 들면 흥분해서 달려갈 때 그럴 때 좀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보호자님께 막 달려와서 네. 뛰어서 안기려고 할 때. 아, 네. 예쁜 옷 입었는데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저기 감독님도 오늘 쎄신발 신었는데 저런 경우에 달려들 때 그죠? 네네. 올라와 봐. 못 가. 가자. 와, 가자. 엄보가. 잠깐만. 야. 아, 너무 힘들어. 와, 잠깐 들어왔는데도. 네네. 와, 이게 힘이 엄청나네요. 진짜 크기도 크고 이래가지고. 네, 대형견들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런 경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견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네. 반대로 반려견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반복이 이리 와. 따라. 앞으로 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뒤로. 앞으로 가면은 뒤로. 다시. 앞으로 가면은 다시 뒤로. 그렇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뭐 돌 때 저를 의식해서 같이 돌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그러게요. 가만 네네. 그렇지 않아도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네네. 오, 진짜. 네. 아, 그럼 제가 해볼게요. 아, 네네. 오, 나 이제 감 잡았어. 자, 한번 가자. 오우, 야. 진짜, 저 지금 손에 힘 하나도 안 줬거든요? 네. 반려견이 보호자를 의식하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오, 야. 보호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행동들을 하다가 이제는 보호자가 아,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거를 느끼고 보호자를 의식하면서 보호자를 따라가게 돼요. 야, 똑똑하네. 만복이 잘했어. 앉아. 만복이 앉아. 와, 씨. 와. 어이, 저거는. 저걸 한번 헬퍼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뭘 하라고요? 여기만 물어요. 아니. 이게. 옆에서부터 물어도 이빨이 장난 아닌데? 아니, 진짜 여기만 물어요? 네, 거기만 물어요. 야, 무릎님 장난 아니야. 우와. 올려줘!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어디를 물어도 막 내일 방송 출연 못 하시죠. 근데 하라고. 아, 자, 매니저님 덕분에 아주 알짜배기 훈련들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아, 네. 현실은 괴물림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매니저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 보통 보호자님들께서는 내 반려견을 네. 왜 교육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반려동물은 교육이 필요하고요. 네. 보호자님들도 먼저 사전에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서 이러한 괴물림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패티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거 조금만 몇 개만 더 짚어주시죠. 반드시 이제 대소변 봉투를 챙겨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모두가 청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내 반려견이 착하더라도 항상 줄을 반드시 챙기고 줄 메고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혹시라도 내 개가 공격성이 있거나 물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은 네.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예.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 반려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패티켓을 잘 지켜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아,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자, 간다 간다 기완이가 간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TBS